소리 내셔도 됩니다. 너무 저렇게까지 도와주세요. 네, 이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리 내셔도 됩니다. 너무들 착하셔가지고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행사 시작 전에 이제 코너 속의 코너, 네. 과연 마마무 멤버들은 어떤 치킨을 좋아하는지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문별 이들양부터 실사 한번 들어주시고, 어? 자, 마이크 한번, 네. 네. 네, 나옵니다. 네. 잘 나옵니다. 네.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제품인데요. 혹시 이 치킨에 왜 좋아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거든요. 잘 못 먹는데 또 이게 또 매콤하고 화끈하게 돼서 딱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딱 그 스트레스가 풀려서 그때마다 즐겨 찾고 있습니다. 참숯 바베큐. 오늘날 치킨 시그니처죠. 셰프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소라님. 이거는 간장 바비큐 치킨인데요. 여기에 떡이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먹밥이랑 라면 사리에 추가해가지고 먹으면은 조합이 그냥 끝.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매콤하고 좀 그런 자극적인 맛을 되게 좋아하는데 홍갈비 참숯 바베큐거든요. 이게 굉장히 보시다시피 되게 양념이 맛있어 보이잖아요. 양념이 되게 맛있고 이게 순살이라 먹기도 되게 편하고 제가 면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 또 라면사리도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야식 메뉴로 추천하겠습니다.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네. 감사드리고요. 네, 화사님. 저의 애정 치킨은 불갈비 참숯 바베큐인데요. 이거는 이제 간장 갈비 소스가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고요. 저는 퍽살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 참숯 이 불갈비 참숯바베큐는 닭다리살 순살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아주 알찬 바베큐인데요. 이제 여기 그림에도 이렇게 라면사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살이랑 먹으면 또 기쁨이 두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기자 쇼케이스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여러분? 네. 소리 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너무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딱 한 분께 질문 한 가지씩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별 씨부터 네.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질문인데 일단은 무무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무들에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저희 넷 다 똑같이 사랑한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사랑 표현하니까 되게 목이 갈라지는데요. 딱 그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또 싶어서 아무래도 저희도 마마무가 이렇게 또 훌랄라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무무가 있기에 또 저희가 이렇게 광고 모델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무대도 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무들한테는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형님 진짜 기자회견 같으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왜 식사 안 하셨어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럼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보고 이겼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솔라님, 그 가장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시다면? 있어요. 러브 데스 로봇 시라는 영화인데, 단편 영화인데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러브 데스 로봇 단추. 로봇을 사랑하는 그런 건가요? 노노노. 뭔데 설명? 단편 영화인데요. 이게 10분? 15분짜리가 하나에 15개인가가 있어요. 아, 몇 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시즌 1에 드라마처럼 이제 누르면은 드르륵 나오는데 다 다른 내용인데 되게 짧으니까 요즘 이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영화인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다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휘인님. 네. 2019년 내가 또 우리 마마무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일단 올해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계속 저희만의 그런 독보적인 색깔로 그냥 꾸준히 오래오래 멋지게 음악을 하는 게 저희의 꿈이자 목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와~ 꾸준히 사랑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자, 좀 선생님 되게 뻔한 질문인데 꼭 해야 되는 질문인가봐요. 아, 네. 내가 가장 치킨이 먹고 싶을 때나 내가 치킨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 아, 일단 치킨은 늘, 그리고 야식이죠. 어제도 저는 치킨을 먹었고요. 그리고 치킨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휘인 씨는 술이라네요. 하지만 저는 밥이요. 이게 치킨이 밥이랑 같이 먹으면 저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치밥 추천해드립니다. 공식 질문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말 정도 이렇게 안부나 좀 토크해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쁜데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홀랄라와 함께 다 같이 뒹굴어 보자고요. 여러분,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레고. 이렇게 지서정연한 선생님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멋지세요. 최고예요, 최고. 너무 지서정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지금은 훌랄라 치킨과 함께하는 필사이트입니다. 더불어 홍춘천 치즈 닭갈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남자에게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가비 열두 개. 아, 저기, 잠시만요. 잠시 죄송합니다. 네. 거기 입장권 받아놓은 거 있지 않아요? 어. 입장권 통 좀 가지고 와주세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너무 많으신데,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풀랄라 치킨을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이. 정말 분위기가 묘한데. 네. 감사합니다. 다들 훌랄라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 꼽을 수가 없다. 아, 그런 거죠? 아, 막 팬사인회 올려고 막 억지로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최근에 최대 많이 먹은 게 몇 마리 드셨나요? 12마리? 오, 진정한 치덕이시네. 너무 맛있어서? 와, 와, 12마리 이상 드신 분도 계신가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네? 29마리? 관계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슨 치킨이 제일 맛있었어요? 왜 이건 대답을 안 줘? 아, 다 골고루 먹었나? 골고루? 아. 29마리 이상 드신 분 계신가요? 아, 29마리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앞을 남아서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정말 많이 드셨어요. 대단한데요? 저는 훌랄라 진짜 바베큐랑 바베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맛있죠. 응. 아, 유복해요. 여러분, 끝나고 밥 안 드신 분들은 식사를 꼭 하세요. 아셨죠?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식사로? 훌랄라. 훌랄라를. 너무 감사드려요, 마마무분들. 치킨 얘기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 너무 정말. 광고 좀 충분하시죠? 네네네. 치킨 얘기를 해요. 아, 너무 감동이에요. 아니, 혹시 여기서 준비된 이벤트나 이런 건 없나요? 치킨을 주거나 했다가 혹시 또 팬분들 회사에 그 시간이 쫓기실까봐 저희가 뺐는데 지금 너무 순서 정해내 주셔서. 아,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번호표 뽑아서 이렇게 치킨 한 마리 드리는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 이렇게 제안을 주시면 그 뭐 다섯 분 정도 해서 네. 제 개인 사비로라도 증정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멤버들은 전혀 사미 쓰실 수 없으시죠? 고사연이 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네. 네. 그렇다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다섯 분 한정? 다섯 분 한정으로. 아, 네 분 한정으로? 네 분 한정으로다가. 네 명이니까. 네 명이니까. 뭔가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명씩 퀴즈를 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맞추신 분한테 증정을 해드릴게요. 와. 퀴즈가 생겼어요. 퀴즈가 그냥 번호표 혹시 있나요? 번호표가 지금 네. 없어요? 번호표를, 아니면 너, 네. 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좌석에 이 번호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있고? 우리가 또... 총 몇 분이신 거죠? 한 지금 80분 정도 가까이 되시는데 그럼 열마다 제가 A열, B열, C열, E열 해가지고 숫자를 하나씩 골라주시면 네, 그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아, 네. 네, 이렇게 중구난방이 진행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화사씨부터 네. A열에서 네. 숫자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A열이요?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며칠이죠? 아, 아쉽게도 13일 3번 A열 3번. 어,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질문을 화사씨가 해주시는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아, 무슨 퀴즈를 내지? 잠시만요. 퀴즈가 아니라 번호를 뽑으면 그분이 당첨되신 네. 당첨되신 거예요. 네, 당첨되신 거예요. 당첨되신 거예요. 이런 저희가, 저희가 한 번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아, 정말요? 네, 훌랄라에서. 아, 그러면은 축하드려요. 어우, 네. 이제 10장을 쏘신다고 이건, 네. 100장인가요? 이건 답을 하셔야 돼요. 네.
홀랄라 치킨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불갈비 철수 바베큐. 오케이. 불갈비 철수 지금 말을 못했으면 못 봤나? 네, 골창마. 네, 불갈비 철수 바베큐. 그럼 이어서 삐열 한번 가볼까요? 휘인님께서 한번 삐열 숫자 한번 골라주시면. 사람이 많이 없네요. 여러분 소리 내셨나요? 5번? 5번, 삐 다시 5번. 5번 어디 계세요? 오! 여기 계시네요. 제가 마이크를 제가 갖다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혹시 피인님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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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축하드리고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하드립니다. 네. 솔라님께서 시열을. 7번! 7번! 어디 계시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조금 소리 내주시면. 네. 이뻐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미모 관리 비법 같은 거 있으시면 혹시. 와. 네, 뭐 리더스 코스메틱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말씀 주세요. 저는 피부과를 다녀요. 피부가 정말 좋아지거든요. 피부과. 네. 피부과에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잘 자고. 그리고 또 집에서 언니는 팩을 하잖아요. 꼭 1일 1팩 하지 않나요? 맞아요. 팩을 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망과 또 모델이 네, 그 팩을 붙이시면 피부가 좋아한다고. 끝났어요. 저 끝난 지 오래됐어. 끝났으니까 네. 그거 안 붙이셔도 돼요. 그거 안 붙이셔도 되고 또 좋은 거 찾으셔도 돼요. 다음 모델이 되면 그 브랜드를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별씨 네, D열 4번 D-4번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너무 예쁘시다고. 네. 어쩜 그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자, 2열은 한 번 더 화사씨가. 네. 네. 2열이요? 네. 어디 보자. 9번. 2-9번 계신가요? 9번이 안 계세요. 네. 아, 그러면. 4번? 2-4번.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세요? 활동 열심히 하시라고. 아, 고마워요. 아, 질문이 아니라 한 마디씩. 네, 네, 네. 너무 고마워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이 F구나. 네, F열은 네. 피인님께서 저요. 지금 이 4월이니까 4번으로 하겠습니다. F-4번 되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한마디 네, 전달하신 분 메시지가 있으시면. 생일날 뭐 하실 거냐고. 저 콘서트 연습해요. 콘서트 연습. 네. 네, 런스로 합니다. 행복하네요. 행복하죠. 네. 해피 버스데이예요. 네. 다음에 뭐죠? H가요? 저 영어가 약해가지고 H-. 저는 3번. 3번. 오. 와우.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 사항 있으세요? 건강이가 근육이 맞냐고요? 네. 건강이가 지금 이제 너무 사춘기를 넘어서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박이랑 혜원이보다 제일 빨리 뛰고 좀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 집에서도 좀 힘들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네. 마지막 이제 아이열이죠? 아이열이에요? 네. 아, 아이열. 자, 아이열 볼까요? 아이열은 총 몇 번까지 있을까요? 2번? 2번. 축하드립니다. 아~ 네. 혹시 궁금하거나 하실 말씀? 단발하실 생각 있으시냐고. 네.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떤 멤버? 혜진 언니. 네. 저는 단발 언제든지 하고 싶죠.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붙임머리를 뗀 상태예요. 되게 많이 자랐죠. 저도 이렇게 자란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머리 시도를 해보다가 이제 이게 회복 불가능하다 할 때 싹 자르려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당 토크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됐었고요. 네. 네. 여러분 이제 또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시면 네. 네, 담소를 나누셔도 되는데. 아, 네. 네.
치킨 얘기 안 하셨대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치킨 얘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 어. 네. 자, 그러면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받아볼까요? 어, 네, 거기 가운데 계신 분. 네. 저는 펀치 형이랑 하고 싶었어요. 제가 펀치 양이랑 동갑이더라고요. 친구여가지고 펀치 형한테 아무래도 마련해뒀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둘이 같이 듀엣 무대를 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산재훈 씨랑 원래 친하신 거죠? 네네네. 전 모델이 비용을 들었습니다. 아, 네. 그 친구가 되게 착한 친구예요, 여러분. 둘이 너무 사랑해주세요. 훈훈합니다. 훈훈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 많으시네. 일단 앞열부터, 네. 말씀해주시죠. 윈드 플라워. 뮤비 해석. 뮤비 해석. 네. 언제 나오는지. 네. 아니, 이제 그거 이미 나왔지 않나요? 나왔는데. 해석 해드릴까요, 지금? 와우. 그게 별로. 뭐 해석할 건 없고 이제 이게 처음 전개가 뭐죠? 각자 이제 맡은 그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감정을 좀 나눠서 연기를 했는데 그게 이별에 대한 감정인데 제가 추억 회상 제가 이제 그거 미련 뭐냐 미련 저는 갈등 저는 극복 극복 이렇게 맡은 역할들이 있어서 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그 역할마다의 감정을 네. 보실 수 있어서 또 보는 또 재미가 또 네. 다시 한번 지금 보셔도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이별을 해서 결국에 극복을 해내가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뮤직비디오를 보면 저희는 막 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데 화사양은 춤추고 딱 그게 보일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아. 그 춤췄던 이유가 있던 거였죠. 정말 홍콩에서 춤만 추다고 너무 극복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역할을 했던 네. 것 같습니다. 이런 또 네. 스토리가 밝혀집니다. 훌랄라에서 밝혀지네요. 훌랄라에서 윈드플라워 앨범 네. 거를 훌랄라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시면 춤을 추셔서 극복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너무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천천히 여러 개 받아볼게요. 앞열부터 네 말씀 주세요. 저 고고베베 별이 언니 파트 랩 파트요? 야, 가능할까요? 이게?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호하셔도 돼요. 네. 아,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또 질문. 자, 다음 질문. 네. 저쪽 앞열부터. 네. 오!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마마무 TV에 나왔는데 저희는 할 생각은 있죠. 할 생각은 있는데 이제 용성아님만 오케이 된다면은 바로 할 생각은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아 네. 강요하고 싶진 네. 않지만 일단 대충 구상을 네. 해놨기 때문에 그쵸. 왜냐면 우리 셋은 오케이인데 과반수가 오케이인데 혼자 이제 저희는 무조건 네. 다수결이거든요. 네. 언니가 또 바로 오케이를 하면은 저희는 바로 예약을 잡고 네 이제 다음 주에 언니 받아볼게요. 용 다음 주에 네 저 용 아 등에다가 용이죠. 용 좋아하잖아요. 네 용 제가 용을 좋아하지만 아니 언니 이렇게 세 개 정도로 좋아하지만 아 여기 이용하고 쉼표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요. 아 멀뚱해요. 네 대단하시죠. 네 다음 질문 네 저기 네 저쪽에 계신 분 아, 거기 콘서트에서 무범을 살 수 있냐고요?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지 않나요? 이제 지금 사전 주문 할 수 있나요? 있지 않아요? 아니요 없어요. 지금 왜냐면 그 줄이 없어지고 사전 주문한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아 굿즈 자체가? 네 그래서 비젠트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현장에서는 살 수 없다고 네. 저는 들었어요. 인터넷으로는 24시간 열려 네. 있으니까 네. 왜냐면 그때 그 당일날 그러면 부모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봐야 돼가지고 맞아요. 또 힘드시니까 사전 주문을 하면 또 집에서 택배로 받아보고 뜯는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너무
정말 다채롭게 다양한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콘서트 스포를 네. 근데 저희가 지금도 엄청 하고 있는데 네. 스포를 많이 되지 않았나? 오늘 이제 그 포스터랑 이런 걸 다 받으신 건가요? 그게 다들 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받으셨다고 하네요. 스텝 곡 그 찍었던 각자 사진이랑 그런 게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스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딱 결론은 딱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를 그냥 싹 다 담은 그런 콘서트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끝나지 않아. 그냥 포시즌 포컬러 이게 저희의 그거죠. 네. 언제부터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또 계신가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저기 네. 그 반지. 그 반지가 꽤 오래 끼고 다녔었거든요. 아 맞아요, 휘인데. 네. 그 뭐지 이제 생활 기스라 하잖아요. 아 맞아. 맞아요. 너무 많이 생겨서 맞아요. 이제 화장실에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반지 딱 떼면 그렇게 동그랗게 아 뭔지 알아요. 맞아. 맞아. 진짜 물 많이 맞아 물 닿으면 물 안 닿는 거 생각.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빨간 모자. 네 빨간 모자. 노래요? 네. 노래. 저 갑자기 노래를 평소에 노래 엄청 많이 하니까요.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갑자기 되게 당황해. 갑자기 사랑인 걸 네,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한 명씩 화음이 들어와요. 딴짓하면서 네, 갑자기 네, 엄청 감미로워져서 되게 단합의 노래예요. 좋습니다. 자 다음 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거기 맨 뒤에서 두 번째. 네. 네. 휘인 네. 언니 장마 조금만 다시 정인 씨의 노래. 잠시만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넌 나의 태양. 네가 떠나고 내 눈엔 항상 비가. 어저께 방송이었나요? 어저께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보셨나요? 네. 어땠어요? 편곡 괜찮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뭘 하셔도 네 좋아하시죠. 자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네 마지막으로 포토 타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타임. 그동안 많이 찍으셨죠? 네. 그럼 이제 마마무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찍어볼까 해요. 네. 저희가요? 네. 돌아서 써주면 저희가 찍습니다. 아. 네. 그거 아시죠? 그래서 끝나서 네, 같이. 그런 느낌으로. 네네네. 일단, 개인별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포토 타임 한 번만 가질게요. 네.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네. 그냥 한 분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휘인님부터. 그렇게 됐네요. 네. 그렇죠? 네. 기자회견장입니다. 네. 자, 됐죠? 자, 다음 멤버분 나와주시면. 네, 화사님. 네. 지금은 제작 발표장입니다. 훌랄라 바베큐 영화. 치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솔라님. 자, 드라마 제작 발표입니다. 아, 기자님들이 아주 셔터를 빨리 들으셔. 됐죠? 예, 예, 예.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홍별님. 어우 좋습니다. 네. 됐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이랑 같이 네 고프로로 한번 네 감독님 네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잡아주시고 CF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싹 돌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네 하면서 네, 네 팬들도 이렇게 좀 보이게 네 그렇죠 자 이제 팬분들이 같이 함께 보이게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광각이라 다 들어와요 모자이크 처리해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팬 여러분들이랑 사진을 네 혹시 인사말 하실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네 요쪽 보시고 저희가 한 장 딱 찍어드리고 혹시 여기 스태프분들 이 케이블 좀 치워주시면 네 아니다 그냥 서서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카메라 팀 여기로 와주시고 네, 네 메이킹도 이쪽으로 와주시고 네, 갑니다 여러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인사 한마디만 해주시면 네, 켜져 있어요. 아 네. 아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마마무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훌랄라 치킨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네 믿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아싸 마마무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